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장교, 아마 대위쯤 되는 계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서 식민지 주둔군 장교로 있는 그는 분명히 당시에서는 존귀한 신분입니다. 식민지가 아니고도 그 정도 과거의 관리와 녹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사관학교 출신이거나 그에 준하는 교육과 또 가문 출신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이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존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일까? 존귀한 사람, 아니면 원래부터 내려오는 좋은 혈통의 사람일까? 존귀한 사람, 그는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애를 써서 어떤 성취에 이르는 그럴만한 뭔가의 스펙, 업적 혹은 인품 같은 것을 쌓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필요 없고 여러분은 자신을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없인 여기고 없으이 여기면 불쾌하고 마음은 많이 상하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자의식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있으세요? 없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알고 보니 존귀하게 보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네. 잘 몰랐는데, 그렇죠? 이방인 백부장은 아마 존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존귀함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속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 여담으로 그냥 지나가는 생각인데 존귀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가 만약에 굉장히 유명인이라 칩시다. 유명인이어서 존귀한. 유명인은 저절로 존귀해지죠.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대중 앞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밖에서 이 로비에서 이제 유아 동반하고 계신 분들이 독일에 머무는 내내 아이가 어려서 저기서만 예배 드린 분이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TV에 나오잖아요. 뭐 TV에 나올 만한 전제서가 아니라 밖에서 TV로 예배를 보니까 제가 TV에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그 TV 환각증이 있는 것 같아요. TV에 나오면 유명인이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저를 보면 굉장히 다르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다.
그래서 어 왜요? 그랬더니 아니 TV에서 계속 보니까 아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뭐 실물이 낫지 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제가 유명인 한국에 제가 여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여기저기서 하는데 그 교회가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또 이 CTS, CBS 이런 데 방송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설교를 하면 삔치타 설교했다고 안 올리자니 좀 쫀쫀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 올려. 그래서 이제 CTS나 CBS에 제가 나와요. 근데 그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TV 방송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나와요. 정말 5만 사람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 5만 사람 중에 제가 한 번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죄짓고 못 살아요. 그래서 알아본단 말이에요. 어디 갔더니 아이 목사님 지난번 TV에 나왔더라고. 제가요? 언제요? 그랬대. 아침 7시에 나왔대. 야 잠도 없어.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텔레비에 나온 사람은 어떠겠어요? 시청률 50% 이런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아무데도 못 가죠. 아무데도 못 가. 이건 좀 적절하지 못한 비유인데 제 친구 목사님도 강남에서 이름만 대면 나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매스컴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뭐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이해가 안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식당에 가서 할 적에 그냥 공개적으로 식사 잘 안 한대요. 꼭 룸이나 딱 갖춰진 밀폐된 장소 예약해서 식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행동거지가 조심스럽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대스타들은 어떠겠어요? 그냥 전에 연사마, 연사마가 그 일본 공항에 지나가면 지나가는 자리에 그 일본 그 수다한 아줌마들이 그냥 시금전폐하고 모든 일정 스톱하고 거기 모여가지고 먼 발치에서 자기를 보고 웃지 않아도 괜찮아. 그 연사마의 미소 짓는 치아만 봐도 자기는 일생 소원이 해결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얼굴을 한번 안 돌리고 가면은 너무나 우울하고 슬퍼지는 그날 그 남편들 되게 구박받는 말이죠. 예. 유명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까 하는 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저도 옛날에 가끔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예. 영화에 나오는 네로 황제처럼 예. 그냥 눈썹으로 지시할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춥다 문다더라면 이렇게 하면 문 닫고 아니면 손수건이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기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되는 걸까요? 생각 밖으로 그러나 존귀한 사람들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식과 또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대단한 인품의 소유자들 또 이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서 저분이 바로 그 일을 한 사람, 그 책을 쓴 사람, 그 곡을 작곡한 사람, 그 유명한 연주가, 그 유명한 엄청난 영화감독, 예,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 또 그렇게 살신성인의 위대한 일을 갖춘 아주 위대한 성자와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구체적인 삶에서 소탈하고 진실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아마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존귀한 장교 신분이면서 식민지에 아마도 유대 노예 그 노예를 마치 자기의 친가족처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치유해 주기를 부탁하는 이 백부장은 위선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서 정말 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민들은 나라를 잃고 물론 여전히 식민지 백성이긴 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속해 있었던 당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12지파 중에서 그 유다 족속이 이렇게 멸절되지 않고 존속해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것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어떤 인류의 어떤 민족 어떤 단일 집단도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70년 동안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2세대, 3세대에 이르러서 다시 자기 조국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고 그들의 동질성을 되찾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달인 이명희 목사님 없죠? 그런 건? 네.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팔레스타인에는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귀환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다시 건설하고 100만 명. 이 팔레스타인 외부의 그 소위 로마 제국, 로만 엠파이어, 그 내부의 유대인들은 약 300만. 그러니까 약 400만이죠. 로마 제국 당시에 전체, 그게 로마 제국은 세계의 전부예요, 당시에는. 뭐, 아프리카, 아시아, 뭐,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거 없었으니까. 지중해 일대가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6천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5번째 서열 약 7%의 인구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번창할 수 있었는지는 역사가들에게 수수께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싸늘했어요. 유대인들은 수전노, 노랭이, 구두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이 나온 샤일록과 같은 잔인하고 구두쇠.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로마 그의 시인들은 유대인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일을 너무나 엄격하게 지키는 그들은 야만인들 중에서 제일 멍청한 족속으로 그렇게 비유했어요. 모세는 가장 큰 사기꾼이라고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말은 유명합니다. 헤롯은 자기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돼지는 살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을 비웃은 거예요. 헤롯의 아들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낫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유대인의 역사는 참으로 그 이후에도 비참했어요. 학살과 탄압의 역사. 로마인들의 눈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 자신들의 그 찬란한 문화와 그리고 신들의 이야기를 증오하는 이 미신 집단, 너무나 경멸스러웠습니다. 그 반면에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이 로마인들, 이방인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민족 배신자요, 그리고 범죄자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을 끝없이 경멸을 하고 또 이방인의 세계를 배척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죠? 그러나 이 국수적인, 배타적인 유대 민족주의가 재무장하고 재무장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배타적인 자기네들의 완강한 종교가 된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노골적으로 이방인을 경멸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자극하도록 요구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은 길을 가르쳐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산모에게 유대인 여인들은 해산의 도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심지어 유대인의 가축을 이방인의 집 마당에다가 묶어놔도 안 됩니다. 당시 세계에서 이 정도로 아주 광신적이리 많지 서로 증오하는 두 집단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적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등장인물 로마의 백부장. 그는 이 온갖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 유대 땅에 파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만과 편견, 편견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입꼬리부터 일그러뜨리고 보는 편견. 겉으로 웃지만 속에는 온갖 이미 평가가 끝나버린, 스캔이 다 끝나버린 그런 편견.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예, 겨울 날씨가 여름 날씨는 될 수 있어도 내가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은 풀지 않는 그러한 편견 말이죠. 편견은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 600만을 가스실에서 학살하고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저는 편견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입견도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첫인상도 싫어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학교 학번 기록하지 않기 운동이 있죠. 그거 자체도 약간 피해의식 같아서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나이, 학번, 그리고 출신 학교, 출신지 밝히지 않기.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편견이 사라질지는 심히 의심스럽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성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희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엽전 소리 듣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겠는가? 아, 조서의 대상이 되었던, 예? 아시아의 약소국이고 비천한 근성을 가진 그런 낮은 자존감의 백성이었다가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테이크오프하고 뭔가 먹고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는, 예, 가장 많은 사람이 나가 있는 건 중국이지만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것은 한국이에요. 아마 선교사님들이 톡톡히 한몫을 한 것이겠지만 유학생도 한몫하고요. 저는 아프리카에 한국 유학생이 가 있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아프리카, 스리랑카에도 유학생이 있어요. 아마 분명히 방글라데시에도 있을 겁니다. 유학생이. 그래서 달나라에 사람 살면 맥도날드 중국집 한국 유학생. 예. 유학원 빨리빨리 전화해 주세요. 달나라에도 기숙사 빨리 신청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나가 있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새 역사의 기득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받았던 피해의식과 그리고 그 억압과 차별들을 다시 역차별로 다시 역편견으로 또 선입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제가 좀 오래됐어요. 김포 인천공항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여권을 갱신하는데 우리 교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여권을 갱신하면서 저하고 여권 번호를 같이 해버렸어요. 제 이름을 스캔하니까 여자 얼굴이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 잠깐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저요 그랬더니 당신 잠깐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옆에 사무실로 불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 잠깐 좀 앉아있으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쭉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중국 여권을 가진 연변 사람들. 예. 그들이 저쪽에 쫙 앉아 계시게. 밀집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불러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또 줄을 앉아 있고, 이 통로가 좁아요. 어떤 공무원 하나가 지나가면서, 아,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당겨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의자를 탁 잡더니 앞으로 콱! 밀어놓고 그냥 가버려요. 예, 의자체 들어가지고 그냥 콱 앞으로 하더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경찰서 유치장도 아니고. 제가 섬짓했습니다. 제 안에 뭔가 불끈 하고 지나갔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어릴 때 들으면서 일본 순사들의 그 오만과 편견과 퍽거 포갑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주먹을 쥐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자행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왔던 아줌마가 있었어요. 여기 뭐하러 와요? 그랬더니 아 딸네 방문하러 와요. 그러니까 딸 뭐하는데? 밥집에서 이래요. 밥집? 밥집이 뭐야? 그러니까, 식당이요. 식당이라 그러면 되지. 뭐 완전 경찰서 취조예요.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아? 밖에 나와 있을 거래요. 보니까 빨간 중국 여권 분명히 연변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런 편견, 그런 선입견 이런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면 어느새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인도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한 영국 귀족 가문의 한 여인이 인도에 가서 그 인도 문화와 인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 속에서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그렇게 자기 폐쇄공포증에 순간 사로잡힌 것인데 그러나 자기를 구하려고 온 남자에게 그가 성폭행 당했다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면서 그렇게 착각하게 되고 그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에 섰던 인도인들은 붕괴하고 바로 그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차별하고 억압한다고 이제 봉기가 일어나는 그 작은 편견과 오해가 양 집단의 이해관계를 부추기면서 서로 이제 폭동으로 변질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도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안고 유대에 파견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당시에 얼마나 유대 사람들을 증오했는지 그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찌꺼기, 인종의 수치. 거기다가 또 차별받는 유대인들이 가진 자존심과 역차별은 가관스. 이방인에 대한 뿌리 깊은 저주와 증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은 이 어두운 건물의 파사드, 전면 그 벽, 어둡고 충충하고 아주 꾀죄죄하고 더러워 보이는 이 건물의 벽 안에서 놀랍게 정결하고 깨끗한 집과 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두운 그림자들 속에 진정으로 빛나는 보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그 집단적인 편견 속에 그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허투루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짜 믿음에 있을 때에 진실한 구도의 자세, 순결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우물 곁의 여인이 인간의 편력에서 환멸을 가졌듯이 아마도 이 백부장도 그의 삶 속에서 이 로마의 많은 미신들과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환멸을 가졌던 구도자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프로셀리트 데스토레스, 즉 의로운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그래서 율법에 정한 일정 부분들을 지키는 그런 이방인이 되었어요. 그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따르면 누가는 이방인 의사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특별히 호의를 가지고 있고 누가복음 7장에 따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는 유대인 회장을 지어준 사람, 랍비들의 글에 의하면 회장을 지어준 사람은 회당의 한 일부가 된다 그럽니다. 저희도 우리 때에 이제 교회를 지으니까 우리 교회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벽돌이 되든 지붕이 되든 알아서 하세요. 기둥이 되든 기초가 되시든 마치 사도행전에 나온 고넬료와 같고 그리고 루디아와 같습니다.
그는 진정한 구원의 집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족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하고 그리고 그들의 도를 믿는 자신을 멸시하는 것에 조금도 쭈리칼텐하자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그에게 없었을 뿐입니다. 그때에 그는 때마침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곳을 방문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이 바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니죠.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이끌리듯이 그곳으로 보내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노예가 아팠습니다. 노예가 아팠을 때에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노예를 그는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대우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 노예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만큼 그는 이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생명으로 대우하고 자기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자기의 노예를 자신의 종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도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전혀 뭐 모든 것이 다 abnormal이에요. 비정상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셨습니다. 범상치가 않죠. 여러분이 밝은 대낮에 너무나 날씨가 좋고 화창하고 기압이 낮지도 않고 모든 것이 좋은데 누군가가 굉장히 애통하고 비통하게 울고 있다면 그 눈에 안 들어올 리가 없어요. 이건 뭔가 이상한 세팅이에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기이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여러분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거 있죠? 스타가 될 만한 사람들 유명한 감독이나 연출자나 유명한 프로모터라고 능력 있는 프로모터라고 한다면 벌써 길거리에서도 캐스팅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범상치가 않은데 실루엣이 저거 야 느낌이 좋아 그렇죠? 분명한 거죠.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만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형식 문장으로 내가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의 그 다음 대답입니다. 그는 주님이 내 지붕 아래 우리 집 지붕 아래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말을 그렇게 합니다. 말씀으로만 없어서. 이걸 자세히 더 번역해서 풀어보면 단지 한 말씀만. Nur ein Wort. 단지 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나의 정이 낫겠나이다. 이게 무슨 뻥이에요. 이게 무슨 허풍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어 하면 낫는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이건 그의 구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날은 한순간에 옵니다. 위대한 역사는 하나의 전환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물꼬입니다. 축복은 결과가 아니라 강줄기가 아니라 축복은 물꼬예요. 물꼬가 트이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한 이삭이 패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하나 열렸다면 그 옆에 다른 포도나무도 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훌륭한 농사꾼은 그 사실을 압니다. 아, 이 아이가 공부에 눈을 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지 않아도 얘는 결과를 낼 겁니다. 그렇죠? 100m를 달리는 선수가 10m를 달리는 걸 봤다면 그가 90m를 어떻게 달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압을 측정하든지 뭐를 측정하든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해봅니까? 아니죠. 그 한 부분을 딱 끊어가지고 보면, 한 사회의 모집단을 끊어서 보면 그 사회 전체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순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힘, 구원의 능력은 말씀 한마디나 아니면 성경 전체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살아있는 능력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면 충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순간이면 구주의 숨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지렛대와 모멘텀으로 삼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구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진리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는 온갖 풍진과 그리고 편견과 오만과 죄의 그런 굴레 속에서도 참되고 진실한 빛을 찾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변화된 경험을, 그 만남의 놀라움과 두려움과 충격과 애통과 그리고 그 새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도 아멘하실 겁니다. 주님,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런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오리지널한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의 태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 하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감탄을 하셨습니다. 하하. 좋은 원에 사는 잘 다듬어진 나무와 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요리사는 좋은 요리를 해놓고 감탄하는 거죠. 이야, 잘 됐는걸. 좋은 꽃을 보면서 이야, 아름다운걸. 나무가 정말 아름답게 다듬어졌는걸. 하나님도 감탄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누가 존귀한가, 어떤 인생이 존귀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테레비에 나오는 사람? 책을 쓴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주의 마음을 감탄시키는 사람, 그가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한 말씀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그가 어떤 차별과 역차별 속에 있었던, 그가 어떤 운명을 살아왔던, 주님 앞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알고 보니 존귀한 분이시네요. 아, 얘기하세요. 네. 이종부 집사님, 꼭 아닌데 시켜서 한다는 투로 이렇게 아내를 쳐다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내가 당신을 알기 전부터 당신은 존귀했습니다. 어디서 베낀 것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못마땅한 대가족제도 유교 가장처럼 밥상 받고 늘 입꼬리만 찌푸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에잉, 이거. 요즘 쌀이 이 모양이야.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게 한우라도 한우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묵상 포인트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얘기가 제일 애매했어요. 아무리 성경이라지만 그냥 갔다가 여기저기 떼어붙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한 게 있다고 큰 믿음이라는 거야. 뭐 대단한 믿음, 아니 그러면 뭐 믿습니다 하면 큰 믿음이야? 의심하면 안 돼? 그런 생각,
그러나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과연 그러합니다. 환경과 상황, 인간의 모습에 구애받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사모하는 그 심령을 주님은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신 것은 그의 그 순전함에 대한 칭찬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서 잃지 않고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목마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작은 빗줄기 같은 그 이슬방울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크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전함이 있는 저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야, 오늘 기도 너무 좋지 않았어? 자기는 그랬어? 그게 아니라 기도 너무 은혜되지 않았어? 그렇죠? 네. 야, 너무 은혜가 돼요. 잘 보이려고 칭찬하는 거 말고요. 오늘 황금송 또 성가대 찬양 그 가사 그 부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네. 작은 순간 작은 내게 오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크게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모함을 주님이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 수요예배 또 빠질 이유가 많은데 뭐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야 내가 자리를 거기에 있지 않으면 예배가 얼마나 허전할까 하는 생각으로 온 분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용기입니다. 거절당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조금도 불변하게 스스로 회당의 일부로 자신을 자처하면서 자기가 가진 지위와 그리고 자기가 가진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자신의 비천하고 불쌍한 노예 그를 주님에게 간청하는 짐짓 그래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는 진정한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를 멸시치 아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선하다? 유대인들에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모순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선하지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터키 사람은 선하다. 그러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물론 그들이 다 터키 사람이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치, 집단적인 편견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자신을 비유했어요.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길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기의 것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의외로 뜻밖의 많은 것을 아니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시간과 그리고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나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빚까지 갚아주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강도를 만났을 때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나를 도와준 사람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 그 주님 언제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실 준비가 되어 계셨던 바로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감동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위대한 작가는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그는 보았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늘 못마땅해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위대한 작가는 아닐 겁니다. 그는 작은 것에도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감성과 그런 정신과 영혼을 소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 그는 감동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주 웃고 자주 눈물을 흘립니까? 쉽게 감동받고 쉽게 감격합니까? 쉽게 감탄하고 그 여운이 오래 갑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의 자질을 지닌 겁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만이 그 마음밭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늘 토양이 촉촉하고 그리고 물기를 머금어서 그는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메마르지 않으니까 늘 눈물과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편견과 죄와 피와 보복과 형벌과 고통으로 얼룩진 역사를 바꾸어내는 존귀한 사람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인생의 지렛대를 삼겠다고 하는 이들. 그래서 그러한 처절한 역사를 보상과 화해와 상급과 그리고 영광으로 만드는 이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그리고 복음서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런 편견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편견과 모순들을, 집단들의 그런 폭력과 그리고 생명을 땅에 털어뜨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그리고 이 위대한 백부장의 이야기로 바꾸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부터 은혜 받고 감동할 줄 아는 걸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작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탁월한 결단과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존귀한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